지난 5월 14일부터 4일간 대동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서강 티셔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강학부에서 백지발행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원채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일간 대동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의 가장 큰 연례 행사로 손꼽히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한구훈 기자가 전합니다. 2019 서강대학교 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서강을 여행하다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는 14일부터 4일간 진행됐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마당 사업과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교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강을 여행하다라는 테마에 맞게 서강 전시회, 여권 발급 등의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14일엔 소소한 버스킹과 소소해진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청년광장에서 학생들의 공연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15일부터 이틀간은 티끌 모아 버스킹이 진행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주행관 앞마당과 제이관 앞에서 버스킹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부른다 해가지고 봤는데 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아까 그 푸드트럭에서 타코야키도 사 먹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한 10점? 네. 서강을 여행한 것 같습니다. 16일엔 서강 티셔츠 경연대회와 WNT 크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본판은 17일에 진행됐습니다. 마이티, 문워크, 무드, 광야 등의 다양한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동아리 공연이 끝난 후엔 제키와이, 아이들,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엄청 긴장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 신기한 경험한 것 같아서 좋고 또 축제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신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각 동아리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었고 재미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재밌게 봤어요. 한편 본판 무대 전엔 카니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대동제 축제 준비단이 배부해주는 가면을 쓰고 퍼레이드카와 함께 행진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지정된 4개의 장소에서 플래시몹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돋보인 축제였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중간고사,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마음이 무거웠을 학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 축제가 서강 학우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즐기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한구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강 티셔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종윤 기자가 전합니다. 문교 대운동장에서 2019 서강 티셔츠 경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섹션별로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연습한 안무를 선보이는 경연대회입니다. 대회 앞서 풍물패연합의 특별 무대가 있었습니다. 본교의 여성 청소 노동자가 마련한 민들레 장학금 수여식 이후 본격적인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총 7팀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경영학부와 국제인문학부, 그리고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일부 섹션이 참가했습니다. 각 팀은 장기간 연습한 안무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준비하느라 좀 힘들고 그랬지만 같이 참여해준 동기들 다들 너무 고맙고 저희 섹션뿐만 아니라 다른 섹션분들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모두들 수고 많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출전한 7팀의 공연 사이사이엔 다양한 특별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서강 태권도부와 샥, 그리고 트라이파시의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시상식 이후 우승팀의 앵콜 공연과 WNT 크루의 축하 공연으로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강학부에서 백지 발행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서강학부에서 백지 발행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재단 기획 기사 작성 과정 중 일어난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주간 교수는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취재 과정의 예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사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강학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반학교적 커뮤니티인 서담을 이용했으며
중복 투표가 가능했고 적절한 취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문지의 어조가 공격적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학부 측은 서단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와 학부별 단톡방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했으며 보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 모 교수의 자문까지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차가 전혀 없는 설문조사는 있을 수 없으며 학생 언론사 차원에서 오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예의 문제에 관련해선 이전에도 같은 취재 절차를 따랐으나 전혀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고 질문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서강학부 백지 발행 사건에 대해 본교 언론인연합회는 지난 24일 교내 언론사들의 공동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학생 기자의 정당한 취재권, 언론사의 편집권, 그리고 교내 언론사의 독립적인 주체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총학생회 연명에 대한 발제를 요청하기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주간 교수는 기자와의 갈등 과정 중 기자의 개인 인격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재단기획 기사에 대해선 기사를 싣는 것은 자유지만 설문조사에 문제가 발견될 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본교 언론사의 기자를 기자가 아닌 통제 가능한 학생으로 보고 징계 위협으로 언론을 통제한 것이라고 서강학부는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사규에 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사규 내용상엔 주간 교수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 여부에 따라 언론사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언론인 연합회 측은 학교 당국이 학생 기자의 언론 활동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사규를 개정하여 언론사의 독립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인 연합회의 입장문과 본 사안들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의 연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동제, 서강 티셔츠 경연대회, 그리고 서강학부의 백지 발행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축제의 달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나 즐거움을 완전히 만끽하지 못할 만큼 서강학우들을 실망시킨 사건들도 터졌습니다. 본교 표어처럼 서강학우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인 서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